라빌레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좀 구질구질하네요. 매우 습한, 그리고 지금 약간 이슬비 내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촬영 일정을 보니까 총 다섯 군데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라빌레트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기초과학관에서 촬영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네강 위에 있는 다리, 몽마르트 언덕, 팡테온으로도 갈 예정이고요. 팡테온 지하에는 라그랑주의 무덤이 있죠. 그리고 팡테온에 아마 푸코 진자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가서 시장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오늘 촬영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테트리스다. 테트리스? 플라즈마 볼이 어디에요? 아, 이게 우와. 목성 그리고 달, 지구, 옛날 지구, 화성도 이렇게 있네요. 화산 폭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플라즈마 볼. 여기가 천국이다. 또 뭐가 있지? 이게 뭐지? 퍼플 퍼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다빈치 헬리콥터 퍼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퍼즐을 풀 수 있는 나무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네요. 와, 이렇게 또 과학 지식을 이용한 굿즈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CH4, 메탄이죠. 플러스 O2,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하는 화학식이 이렇게 있고 성냥이 있어요. 라빌레타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초과학 박물관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 각국의 증기기관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 만국박람회가 열렸던 바로 이 장소가 이렇게 자연과학에 관한 전시물로 가득한 지상낙원이 되었습니다. 애트모스피어라고 써져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티켓팅을 기다리는 동안 굿즈들을 구경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접시도 있고요. 원통의 부피 머그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찍어주고 그러게. 아, 네. 보디가드 겸. 보디가드. 든든해. 완전 든든함. 그러면 수학 다음부터 가볼까요, 저희는? 안 그래도 수학 이번에 전시물 개발해야 돼가지고 아이디어 좀 얻어가야겠다, 여기서. 여기서 좀 뺏겨가야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입체 도형들이 보이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스크린에 설명이 나오는데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어렴풋이 밖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육면체의 축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각도를 보여주는 전시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XYZ축으로 표상되는 3차원 공간 축을 설명하고자 하는 전시물이에요. 한 번, Y축, 두 번, Z축,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좌표를 XYZ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모양이 서로 다른 수조들이에요. 수조 속 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꽉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부피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드립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 병들이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있는지. 실린더의 번호는 가장 왼쪽부터 1번으로부터 6번까지입니다. 역시 그래프에도 번호가 있죠? 두 번호를 매칭시켜보세요. 정답은 다음 에슬로그의 쿠키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직선 라인이 있고 이렇게 곡면 라인이 있죠?
뭐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아, 뭐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경로는 당연히 직선 경로가 직선이 빠를 것 같은데 훨씬 빠른 경로거든요. 경로는 빠른데 근데 이게 각이 더 확 떨어졌기 때문에 가속도를 더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 누르면 되나?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3, 2, 1, 샷! 파란색의 경로가 약간 더 긴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프랑스 아저씨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원이 그리고 있는 궤적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궤적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속 강하선이라고 불러요.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곡선을 의미하고 이 곡선은 원의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움직이는 궤적 그 움직이는 궤적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이 곡선은 수학적으로도 유도해낼 수 있어요. 페르마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 곡선의 형태를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항분포를 눈으로 보여주는 모형도 있었답니다. 매번 이론적으로 그리고 손으로만 알 수 있는 개념인 이항분포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좀 소름도 돋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항분포는 우리의 자연을 설명해주는 개념들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알고 있는 인구가 5%라고 가정하고 아무나 100명 붙잡아서 그 안에서 유튜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횟수별로 정리한 분포가 바로 이항분포이죠. 이는 결국 수학적인 확률인 5%, 즉 100명 중 5명이 유튜브를 알고 있을 확률이 가장 크게 중앙에 위치하겠죠. 혹은 그보다 적거나 그보다 많은 분포는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퍼지게 될 테고요. 나비효과로 알려져 있는 카오스 이론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전시되어 있네요. 수학전을 이모저모 둘러본 감독님과 저는 우주의 역사와 기초과학 관련 전시가 되어 있는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전시관에는 어떤 전시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